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건 최악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실 수 있어요. 무진장 노력은 하나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인다. 선생님 보셨을 때 2021년도에는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는 전염병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라는 거는 내 기준이에요. 네. 매해년 이름만 갈아탈 뿐이지 비슷한 경로로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는 전염병으로 변해. 조금 강도는 낮게 이름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매해년 유행같이 올 수 있는 전염병으로 변해. 구체적으로 봤을 때 몇 월 달? 21년도 몇 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달. 4월 달. 음력 양력으로 한 4월 달 정도 돼야지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 소리가 좀 나올 거다. 근데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또 다른 게 오거든.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어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청결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가 내 인생을 뒤집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로 인해 내가 발판을 삼고 더 강인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내가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21년도에 나라는 쪽은 어떨까요? 연예계 쪽에서 이제 같은 사람들 있잖아. 신적으로 겪고 이제 막 일어나신 분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 성적이나 음주감으로 인해서 좀 관제 휘둘릴 일이 좀 있으셔서 팬심을 많이 흔들어 놓는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 나란 일을 도맡아시는 분들 있잖아.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리라거나 이제 묶어뒀던 이야기들 있잖아. 아마 쉬쉬했던 일들이 누설이 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건 최악이에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실 수도 있어. 결론은 연예계나 구군 쪽이나 행동 조심하셔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게 다 터질 수가 있다. 저는 진짜 진심인데 그 연예인이나 그 정치적인 분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이제 시민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로 이슈화가 되면은 우리는 뭘로 힐링을 하겠어요. 그리고 경제는 힘들 거야. 5월달, 6월달 정도 지나가시면은 제자리를 이렇게 슬슬 좀 찾아가시는 기미가 보이실 것 같아. 허나 죽지 않으니까 중반부부터 일어나니까 조금 더 힘내셔라. 다 왔어 이제. 이거 하나로 무너지면은 앞으로 더한 일을 어떻게 하실 거야? 다들 지혜롭게 잘 넘기신 것 같아. 근데 절대 방심하지 말으시라 이거야.